이 대통령 중임제에서는 국무총리가 의미가 없어요. 모든 행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직선제로 뽑히니까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제도가 있는 것은 한국의 헌법이 이게 내각제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를 이렇게 섞어놓은 것의 하나의 그 대표적인 자리가 국무총리라는 자리입니다. 국무총리가 실제로 헌법상의 권한은 아주 커요. 즉 대통령이 강료를 임명할 때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문화가 되었어요. 어제 뭐 내정을 할 때 김태우 씨의 제청을 받아서 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이게 아사문화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인정해 주면은 총리가 막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관을 추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문화되어 버리면은 총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지고 오늘 장관보다도 더 의미 없는 일만 하고 가버리는 수가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지나간 총리 보고 저 총리 뭘 했느냐고 물으면은 잘 생각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운찬 총리가 등장할 때도 아주 각광을 받으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충청도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중도적인 사람이니까 아마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떠오를 것이다 했지만은 10개월 뒤에 이 사람이 물러날 때는 자기가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용산 사태 해결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그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을 가장 큰 보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국무총리가 어떤 면에서는 구청장보다 못하다는 하나의 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김태호 씨도 10개월 뒤에 어떤 모습이 될지 생각하면은 절대 낙관적인 전망이 안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견제할 사람이 우선 많고 헌법상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견제할 사람이 많죠. 대통령이 비서실을 통해서 장관과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간에 총리를 거쳐서 오라는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만 장관들이 총리를 아주 과연 오래로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다만 정치적 기반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역대 총리 중에서 제일 센 총리는 71년에 국무총리를 거디한 5년 한 JP라고 하죠. 그때는 공화당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강한 총리였습니다. 그런 정치적 배경이 있었대요. 배경이. 그리고 또 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권력층 안에서도 그렇고 또 야당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서서히 인기가 떨어지고 또 구체적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된다 하는 직무의 확실성이 아주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통령이 어느 부분은 완전히 총리한테 맡겨버린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최초의 이 박수가 나중에는 아주 조롱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김태우란 분의 정치력, 아주 신원스판이 확실한 사람이니까 또 정치력에서 또 다른 가능성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